알아보실 때그 제일 먼저 그 3번 문제 보시면 여기가 이 수요와 공급의 성격 있죠. 얘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사전적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네가 구매가 완료됐다든가, 예, 판매가 완료됐다 그러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수요하고 왜 수요량 얘기하잖아요. 수요라는 거는 욕구예요. 예, 시장에서 특정한 제품 있죠. 제품에 대한 가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될수 있어요. 그 가격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겠다는 욕구를 나타내고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개의 가격 중에서 특정한 가격 있죠. 그 가격에 대응해서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양을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라는 거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시장에서의 가격 있죠. 가격이 만약에 100원일 때 소비자는 10개를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만약에 11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하는 양이 9개로. 그죠? 만약에 120원이 되면은 소비하는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8개로. 이렇게 소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90원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소비하는 양이 11개로. 만약에 80원이 되면은 소비하겠다는 계획이 12개로. 그죠? 요렇게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구매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예, 그거를 하나의 선으로 나타낸 게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은 요 수요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수요량이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가격이 100원으로 결정이 됐을 때 있죠. 요때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수요량 있죠. 예, 이게 수요량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시험에서는 수요량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수요나 수요량이나 기본적으로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로 소비한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수량, 판매할 수 있는 최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3번 문제 보시면 2번에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리고 3번에 보면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겠다고 계획한 양이란 얘기예요. 그때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엇 또 배우셨냐면 수요와 공급 법칙이라는 걸 배우셨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이해할 때 그럼 우리가 자 다른 요인은 예,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수요 법칙이 있죠. 그 다음에 공급 법칙이 있죠. 수요 법칙이라는 건 뭐를 의미해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요. 가격과 수요량은 네, 반비례하는 거예요. 즉,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죠. 그럼 공급 법칙은 다른 요인은 일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3번 문제 1번 지문 있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비례 관계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 변화 요인 있죠. 예, 그중에서 공급 변화 요인 중에 하나가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예요. 건설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있죠. 요거는 생산비가 증가되니까 공급이 줄어들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예. 근데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게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이거죠. 얘는 뭐 스탠다드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수요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이 있죠. 예, 그건 뭐겠어요? 우리가 그래프 그리죠. 그럼 여기는 뭐로 쓰기로? 여기는? 그렇죠. 좌표상에 표시되어 있는 요 가격이 있죠.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를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선에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100원일 때 수혜량이 10개였는데 가격이 만약에 110원으로 상승하죠. 그러면 수혜량이 어떻게 되냐면 9개로 줄어요. 근데 가격이 9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수혜량이 11개로 늘어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변했잖아요. 뭐가 변화가 된 거예요? 좌표상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이 변한 거예요. 얘가 변할 때는 요 하나의 선에서 변화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수요의 변화 있죠? 예, 수요의 변화는 여기 좌표상에서 표시되어 있는 가격 있죠? 얘 말고 다른 애가 변한 거예요. 예, 다른 애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얘가 100원일 때 10개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이 하나의 선에서 이 변화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변화가 표시가 되냐면 이 선이 이동하는 걸로. 그죠? 이렇게 좌우로.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뭐는 동일해요? 가격은 동일해요. 가격은 동일한데 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소득이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소득이 뭐했을 때 감소했을 때 그러면 이때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거는 가격이 아닌 다른 애들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5번 지문에 보면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그 얘기는 자 가격이 변해서도 수요량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이게 수요량이니까. 그렇죠? 근데 가격 아닌 애들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이거죠. 이 수요량을 변화를 시키는 요인이 틀리다는 거예요. 요거는 가격에 의해서 변화가 됐으니까 하나의 수요 곡선 안에서 이동을 해요. 근데 가격이 아닌 애가 변했으니까 수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거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 문제잖아요. 3번이. 답이 5번인 거죠. 예. 그러니까는 경제 문제라고 해서 다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죠? 자주 나오는 얘들은 자주 써요. 그래서 옆에 그 4번 문제 있죠? 예, 4번 문제 보시면 제목이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혜량과 수혜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단 X축은 수량이고 Y축은 가격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게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Y, 여기가 X.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가격, 여기는 뭐 수혜량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요, 3번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1번 지문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 아파트에 대한요, 이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그쵸? 무슨 변화로? 예,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해놨죠. 출제자가 아파트 가격 하락 있죠. 이 예상이 되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죠. 그러니까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라는 거는 좌표상에 있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예, 가격 하락에 대한 예상이니까 수요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면 틀리죠. 수요의 변화고 이게 만약에 요게 빠지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뭐했다? 하락했다 그러면 맞는 게 돼요. 이게 빠지면. 왜냐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여기가 균형점이었잖아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렇게 밑으로 하향으로 이동하죠. 예, 뭐가 변했을 때? 가격이 변할 때는 하나의 선에서. 근데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잖아요. 얘가 실제로 하락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된 거니까 얘는 그냥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그거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유인 지문으로 준 거예요. 1번을. 1번을 착각하라고. 그리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면 자, 거기에 보면은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요? 좌향으로 이동한다면 틀리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거기 조건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있죠? 얘는 정상재라고 준 거예요. 정상재니까 소득이 뭐하면요?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간다고요. 우상향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거 기억하시죠? 이게 수요 곡선일 때 우측이고 좌측이잖아요. 얘는 위에고 얘가 아래죠. 그렇잖아요. 얘가 위에고 얘가 아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이리로 간다고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상향 또는 우상방이라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고 얘가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근데 얘가 좌측으로 가게 되면 좌측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갔죠. 이걸 좌하향으로 이동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 그러고 얘는 수요가 감소한 거예요. 근데 얘가 정상재인데 소득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실질 소득이. 그러면 수요는 증가해서 어느 쪽으로? 우 상향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요.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해놨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체재하고 보완재 배우셨잖아요. 그죠? 대체재라는 거는 뭐를 대체재라고 우리가 했어요? 아니, 이럴 때 우리끼리 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관련재화 있잖아요. 예, 관련재화 중에서 대표적인 게 대체재죠. 예, 대체재라는 것은요. 우리가 관련재화가 있고 해당재화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등호를 붙여서 뭐가 똑같냐면 효용이 똑같은 거예요. 얘를 소비하든 우리가 얻는 만족감의 크기는 똑같다고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올리고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설탕이 있죠. 그죠? 둘이 서로 효용이 어때요? 하여튼 단맛 내잖아요. 그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맥주하고 소주 있죠? 둘다 주류잖아요. 마시면 취하는 거 똑같잖아요, 효과가. 그죠? 이런 것들도 무슨 재라고 할수 있어요. 대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꿩 대신 닭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고요,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그냥 같은 주택으로 봐야 돼요. 우리 실제 시장, 부동산 시장에서는 얘가 더 선호가 돼요. 근데 여기 우리 이론상에서는 얘나 얘나 같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그냥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는 얘를 줄이고 얘를 더 많이 소비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재라는 거는 한 재화에 가격이 있죠. 예, 이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애들이 대체재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격이 뭐 하냐면 상승하죠. 예, 그럴 때 요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애 있죠? 예, 걔가 대체재. 얘가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죠? 그럴 때 수요가 감소하는 애가 뭐예요? 그게 대체재라고요. 그러니까 한 재화의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비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대체재예요.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이 수요가 줄어든다고요. 구별할 수 있으시겠나요? 예, 대체재 나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죠. 그럴 때한 재화의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대체재예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갔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수요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근데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요, 아파트 가격이 아니잖아요.
즉 좌표상에서 표시한 이 가격이 아니죠. 이 가격이. 가격이 아닌 애가 변했으니까 얘는 수혜량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 수혜의 변화로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거지.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이 되죠. 그러면 수요는 늘겠어요? 줄겠어요? 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답이 3번 준 거예요. 대체재 관계.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 수요 변화 쪽에서는요, 대체재 이 관계가, 대체재하고 보완재가 있잖아요. 주로 이 대체재를 기준으로 주는 이유가 수요 측면에서 보완재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문을 들기가. 공급은 가능한데 수요가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출제에 대한 지문이 대체재를 중심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만 이제 조금 할 수 있으시면. 그러면 거기 밑에 5번 문제 있죠. 네, 자 이렇게 봐보세요. 요거 지금 하신 거죠. A가 가격이 5%가 뭐 했대요? 상승했대요. 그때 B에 대한 수요 있죠? 수요는 10%가 뭐 했대요?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C의 수요는 5%가 감소했대요. 그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렇게 했잖아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애가 무슨 재화? 대체재.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보완재예요. 그러니까는 A는 대체재고 C는 보완재니까 답이 1번이겠죠. 그 요건만 잘 하셔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이걸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점심 먹고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여유가 있고 잠도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와서 이것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네, 그러면 이게 뭐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고 이거고. 그럴 때 궁금한 걸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론의 정리는요,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할 때가 제일 빨라요.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고, 궁금하면 다시 물어보고 듣고 이렇게 할 때가 효과가 제일 좋다고요. 솔직히 이거 왜 하냐면 이게 반복이에요. 혼자서 하게 되면 정리가 안 되건데 이걸 선생한테 설명을 다시 듣는 거예요. 들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전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틀이 잡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아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를,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백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오니까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막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죠?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얘 같고 어디선가 들어보긴 들어본 거예요.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분류가. 그죠? 그러면 진도도 안 나가고 모의고사 봐도 성적도 안 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그거를 계속 다시 되풀이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 단초가 잡혀요. 그러면 실이 쫙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고민했던 게 그렇게 간단하다는 거를 나중에 인식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간단한 것 같고 내가 그때 왜 이렇게 고민을 했지? 그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과정도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가끔 한 번씩 듣고 메모만 해놓은 거예요. 메모만. 그러니까는 저것만 놓은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것만 계속 붙여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거를 문제가 나와서 풀으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적어놓긴 적어놓은 것 같아요. 어디선가는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서 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얘가 얘 같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그 과정이 돌아서면 돼요. 조금씩 하시면은. 자, 우리가 거기 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요.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수요 곡선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래요? 좌측. 수요를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곡선이 이동을 했으니까 가격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아파트 가격은. 그렇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에서, 곡선상에서 이동하지,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고 돼 있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고 해놨죠. 예, 원자재 가격은 이거는 공급 변화 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회적 인구가 감소했죠. 인구가 감소한 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대요. 걔는 무조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좌표상에 있는 이 가격이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곡선상에서 변화가 발생하지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아닌 거죠. 그 요령을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아파트 선호도가 줄었다고 그러죠. 선호도가 줄면은 수요가 줄죠. 그럼 얘는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자, 대체재라는 거는 한 재화의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뭐 했으니까 하락했으니까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고요. 그러면 얘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여기서 감소하는 거는 세 가지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출제자가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준 거고, 이거 알면 이걸 알고 있느냐? 예, 이거 준 거고, 아파트 가격 하락 있죠? 예, 이런 것도 또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물어보는 게 다 비슷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수요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는 좌표상에 명시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가격 말고 다른 애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시장에 그러면 이게 아파트가 해당 재화잖아요. 이 가격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곡선이 좌우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자꾸 하시다 보면요. 대체재, 보완재 개념이 탁 잡히면서 되게 쉽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어렵지 않구나. 내가 오늘 올해 시험 볼 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가장 좋은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면요. 반대로 수요가 뭐 하는 거래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래세가 인상이 됐대요. 거래세가 인상이 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은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고 그러죠. 예, 이게 이제 출제자가 여기에서는 이제 요걸 이제 포인트로 넣어준 것 같아요. 가격 상승이 한 게 아니라 기대잖아요.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이 되면 수요가 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면은 수요가 줄죠. 예, 그러면 자,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죠. 뭐 있겠어요? 금리가 인하되거나 가격 상승을 기대하거나 뭐 이걸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그 기억에 실질 소득 증가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문제가 똑같아요. 자,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일단 기억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기억이 없는 3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니은을 봤어요. 거래세 인상하면 수요가 줄죠.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는 늘어나죠.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우리 거기 보면 여기는 출제자가 미음까지는 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니을까지는 풀어야 답이 나오게끔 배열을 해준 거예요. 근데 내용이 간단하게 준 거거든요. 소득 증가, 그 다음에 대출금리 하락, 가격 상승 기대 있죠. 예, 그거 세 가지 찾으라고 준 거예요. 이 정도의 난이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면. 그리고 뒤에 가시면은 자, 8번 문제 있죠.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을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 변화를 주는 거는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수요의 변화율인 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수요량의 변화율에 가서 아파트 가격만 찾으면 돼요. 그게 3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걔가 답이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주택 공급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도 공급 변화율은 볼 게 없는 거예요. 공급량의 변화가서 주택 가격만 찾으면 돼요. 그랬더니 일본의 주택 가격 상승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걔가 답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8번하고 9번 문제는 딱 개념을 알고 있으면 찍으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문제라고 다 어렵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요, 이 수요 공급 변화 요인 같은 거를 쓱 하고 넘어간 다음에 균형도 잘 하면 갈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마지막으로 걸리는 게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에 대해서 왜 부담스러워 하시냐면은 이론만 내는 게 아니라 계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해 봤지만 왜 조세 정책할 때 이 상태에서 왜 얘가 다 부담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비탄력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알면은 아 이게 그래서 공급자가 다 부담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이거를 할 때 보면 반응이 나타나서 여기서 배운 거 그렇잖아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은 늘어나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줄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의 변화 상승한다고요. 근데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양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을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배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에 대한 예, 내용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거고 10번에서부터가 공급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공급에 대한 것부터 다음 시간에 이게 이 패턴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한동안 계속 수요를 냈어요. 수요를. 근데 수요만 내다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수요는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출제자들이 공급으로 전환한 거예요. 공급 변화율을 또 한동안 잘 써먹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학생들이 공급 변화에 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몇 개 내다 보면 또 낼 게 없잖아요. 그럼 다시 수요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은 수요 변화에 관한 내용이다. 또 몇 번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방 따라오게 되면 수요 버리고 다시 또 공급으로 가는 거야. 그 공급 내다가 또 금방 따라오면은 자, 수요와 공급의 변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제 패턴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 정책에 가면 임대료 규제 있죠. 처음에 임대료 규제를 내요. 근데 이것만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임대료 보조를 내요. 근데 임대료 보조가 낼 게 많이 없으니까 한두 번 나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공공주택으로 가는데 얘를 단기 장기를 물어보기 어려우니까 법에 기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그런 학생들이 또 법 조문을 막 정리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걸 묶어서 내는 거예요. 예. 전체로. 예. 묶어서 한두 번 냈다가 그다음에는 다시 또 묶어서 계속 내기가 뭐 하니까 다시 또 임대료 규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로 나갔다가 얘 나갔다가 전체 묶어서 냈다가 다시 또 흩어져 냈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한정된 내용 안에서 깊게 낼 수는 없고 그 안에 있으니까 결국 문제 형식을 바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싫어하는 계산 논리나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임대료 규제도 계산 논리 출제했었고요. 예, 임대료 보조도 물어볼 수 있고요. 저게 조세를 부과했을 때 시장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변화 있죠. 이런 것도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거기까지 안 나온 거. 언젠가는 다 낼 거예요. 아마. 내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그거는 별도로 얘기 안 하냐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고요. 이것도 해야 돼요? 가뜩이나 이만큼 정리해놨는데 뭐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이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만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오시게 되면 이제 뭐를 중점을 두고 한번 해보냐면 저희가 이제 요거 자를 때는 수요에서 공급으로 바뀌니까 이제 자르는 거고 탄력성을 한번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했을 때 탄력성에서 다음 주에 오시면은 경제를 다 끝나고 시장론까지 가셔야 되겠고요. 괜찮아요. 또 우리가 또 하면 되죠. 그리고 그 지난번에 우리가 기출을 할 때도 했지만 이게 지금 몇 주차 과정이죠? 이게 네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제 플러스 알파로에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거는 그 기출에서 보면 주택연금이 있죠. 예, 연금에 대한 것이 개정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쪽에 연령인하에 관련해서 출제된 거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로 거기 파트를 갔을 때는 정리해야 돼요. 거기를.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주 동안에 어쨌든 간에 그 복습을 참 권하는 것도 요즘 만만치가 않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총론은 안 봐도 되고, 예, 경제론도 이제는 많이 봤으면 투자를 한번 읽어보시든가. 오늘 배운 거. 그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